이게 치유길입니다. 치유. 병을 치료한다 해가지고 치유길이라고 해놨거든요. 치유. 이게 석수역에서 호합사 가는 길에 이렇게 잣나무 길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쪽에 가면은 다 만들어 놨어요. 거기서 누워서 환자들이, 화병 걸리고 암 환자들이 와서 병을 고치는 곳이 바로 이 길이 치유길입니다. 어디냐고요? 석수역에서 출발하면 됩니다. 어느 방향으로? 호합사 방향으로. 호합사에서부터 석수역 가까이 이렇게 잣나무가 수백만 그루가 있어요. 그리고 공기가 벌써 달라요. 다르게. 그러니까 병을 고치죠. 화병 걸리고 암 걸린 사람들이 주로 와서 치유하는 길입니다. 굉장히 큰 이런 잣나무가 수도 없어요. 병 고치는 치유길이에요. 석수역에서 호합사 가는 길에 이렇게 있다. 입니다. 병 고치는 길, 치유길입니다. 저는 하산합니다. 저는 서울대 입구에서,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호합사를 거쳐서 지금 석수역으로 하산하는 길목입니다. 난처사랑입니다.